자, 이 카페인 중독은 불면, 불안, 초조함, 신경감인 두통, 심장 떨림, 손 떨림, 호흡성 알칼리증 같은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현대인들이라면 매일 같이 하는 음료가 있죠. 바로 커피예요. 오늘은 이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효과부터 부작용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잠을 쫓아내고 정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알고 계시죠? 과연 그렇다면 이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란 물질은 어떤 원리로 우리의 잠을 쫓아내줄까요? 먼저 이 카페인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아데노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피로가 쌓이면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요. 분비된 아데노신들은 혈액 속에 쌓여서 돌아다니면서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것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되면 다른 신경세포들의 활동이 둔화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둔화된 신경세포들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즉, 이 아데노신이 다량 분비가 돼서 아데노신 수용체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 몸을 쉬게 만들기 위해서 피로해서 결국에는 잠이 오게 됩니다. 자, 이런 작용을 하는 아데노신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카페인이에요. 자, 이 카페인은 몸속으로 들어와서 아데노신이 자기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되는 곳에 본인이 와서 결합해버립니다. 카페인이 화학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데노신 대신에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뇌를 약간 속이게 돼요. 아데노신이 결합을 못하고 카페인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데노신 수용체들은 사실 이제 필요하다고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아데노신과 아데노신 수용체의 결합을 막아주기 때문에 몸이 피로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피곤하지 않다, 아직 아데노신이 많이 분비되지 않았어,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약간 뇌를 속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이 도파민은 뇌활동의 가장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이에요. 늘어난 도파민들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의 뇌는 항진되게 되고 결국에는 집중력이 고도로 향상되게 되는 거죠. 이 밖에도 카페인은 운동 시에는 진통제의 효과를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뇨작용, 소변을 내보내는 것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기전들로 인해서 카페인은 우리의 피로를 억제시켜줍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인이 흡수된 후에 1시간 후쯤 효과가 시작되게 되고 6시간 정도가 지나면 그 효과가 절반으로 감소되는 반감기에 접어들게 돼요. 그리고 12시간 지나면 카페인이 몸속에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자주 섭취하시면 우리 몸도 카페인 자체 내성이 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같은 양으로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없고 점점점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카페인은 이렇게 음료로 소비되는 것 말고도 치료약품으로 소비되기도 합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각성제, 흥분제, 강심제, 이뇨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각성제는 당연히 피로를 덜어주고 정신을 각성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수험생들이 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수면 중 무호흡,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데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두통이나 심장병에도 약재로서 쓰이기도 해요. 이렇게 약재 이외에도 금, 팔라듐, 비스무트 등이 분석 시약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카페인, 연간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12만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페인이 주 원료인 커피, 이것과는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것이 있죠. 에너지 드링크예요. 에너지 드링크는 카페인도 많이 들어있는데 또 다른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타우린, 구연산, 과라나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되게 돼요. 여기서 구연산은 몸의 산화를 중화시키면서 몸의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자양강장제라는 것의 주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카페인의 부작용과는 좀 다르게 구연산 자체는 신체에 별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다음으로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세포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줘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에요. 마지막으로 과라나, 좀 생소하죠? 과라나는 정글에서 자라는 열매입니다. 커피콩에 비해서 카페인이 2배 정도 들어있어요. 즉, 커피콩
땡콩하고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더 카페인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과라나라는 성분은 카페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약간의 비타민, 탄산수, 설탕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에너지 드링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카페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 카페인은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 외의 부작용이 또 있겠죠.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인은 다량을 복용하는 경우 같은 양으로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점점 복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량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죠. 결국에는 카페인도 일종의 중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량 복용하게 되면 카페인 중독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중추신경계를 과하게 자극시키고 뇌혈관까지 수축시키게 돼요.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혈압도 상승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혈압이 상승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결과까지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커피의 경우 추출 방식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좋은 커피는 어떤 방식이냐? 종이에 여과시켜서 내려 마시는 커피예요. 드립커피 아시죠? 자, 커피 속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주는 카페스톨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또 혈압도 올리게 되는데 종이로 여과를 하게 되면 이 카페스톨이라는 물질이 걸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에 걸러 먹는 드립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 좋은 효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또 너무 다량 섭취하게 되면 카페인 때문에 혈관 수축이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필수겠죠. 자, 다시 카페인 중독 증상으로 돌아와서 자, 이 카페인 중독은 불면, 불안, 초조함, 신경감인 두통, 심장 떨림, 손 떨림, 호흡성 알칼리증 같은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도 생길 수 있고 위염, 위궤양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지속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소변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1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속시간이 길어서 불면증이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다량을 섭취하면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카페인. 그렇다면 어느 정도 마셔야 되고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도 안전할까요? 식약청과 FDA가 권장하는 카페인의 1일 최대 섭취량, 성인 기준 400ml 이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피 한 잔 먹읍시다 할 때 이 커피 한 잔에 포함되는 것은 찻잔 정도의 아메리카노 한 잔에 카페인이 100ml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성인 기준으로 찻잔에 마시는 커피를 하루에 4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 하루에 125ml 이하를 얘기하는데 사실 최대한 뭐 안 마시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찻잔으로 4잔 정도 하루에 마시면 된다. 언제 마시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효과를 일으킬까요? 그걸 살펴보려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우리 몸속의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 코르티솔과 노르에피네프린 두 가지 다 정신각성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에요. 뭐 신체에서 발생하는 천연 카페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알기 쉬운데 이 코르티솔과 노르에피네프린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각성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보통 오전 8시에서 9시, 그리고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5시에서 6시 이 정도의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게 돼요. 자, 즉 이 시간대에는 이 호르몬들이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8시, 12시, 5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카페인을 따로 섭취하지 않으셔도 머리가 맑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머릿속에 많이 활동하고 있을 때는 카페인을 섭취해버리면 카페인 내성만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을 섭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8시, 12시, 5시 정도를 피하시고 그 중간중간 섭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은 4잔 이하,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은 마시지 않는 것이 추천됩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오후 6시 이후에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1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광기만 해도 오후 6시에 시작해서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만 해도 밤 12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빠져나가는데 새벽 6시요. 카페인의 효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면증을 잘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에는 커피를 안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난 뒤에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호르몬 밸런스들이 맞춰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난 후 1시간까지도 카페인은 안 드시는 것이 추천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카페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렇게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구성하는 성분들 그리고 그 효과 그리고 부작용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는 집중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이제 잠에서 자꾸 깨서 열심히 일해야 되시는 이런 여러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제 현대인에 있어서는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커피죠. 그렇지만 이런 커피의 적정량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마시는 것이 가장 내성을 덜 일으키고 효과적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커피를 적정량만 적정 시간에 꼭 드셔주세요. 이렇게 적정량과 적정 시간대만 잘 지켜주신다면 커피를 하루에 4잔까지 드시는 데에는 크게 문제될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꼭 건강하게 섭취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